아, 이렇게 편한 라디오야? 자, 저희 인별그램에 가장 많이 도착한 질문이 본인이 잘생긴 거 아시나요? 언제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 두 가지였는데 저 형 알아. 네. 어제야 얘기 좀 봐. 볼 순 없지. 아, 저 형 본인이 잘생긴 거 알고. 네. 아니야. 틴딩 그 지금도 알잖아. 치명적인 그 표정 지을 때가 가끔 있어요. 아니야. 씩 웃으면서 아, 앵글, 이렇게 앵글 찍힐 있어. 때 자기 원샷 받는 느낌에 어떤 표정이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표정은 참 괜찮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아니 그 원래 잘 웃으니까 네, 그냥 밝은 모습이 좋은데 네. 제가 이 질문 보고도 이랬어요. 솔직히 여기 지금 상혁 형도 계신데 너무 또 외적으로 훌륭하시잖아. 아니 아니에요. 저 옛사람 아저씨지. 지금은 그냥 한나 김씨고 그냥 김씨. 한나 김 그냥 김씨 그냥 김씨. 아 김씨 김씨 그냥 김씨고 우리 서우 씨. 아니요. 언제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? 그 남자라면 근데 또 누구나 네. 씻고 나와서. 그치. 씻고 나와서. 운동 끝나고 씻고 나왔을 때 이렇게 좋죠. 자, 그 표정을 한번 그러면 정면 카메라에 살짝 딱, 보여주시면 딱 운동하고 나왔다고 네네. 생각을 하고 거울 본다 딱. 생각하시고 살짝 나와요? 되게 잘 나온다. 와. 와 이런 거 있잖아. 아무래도 뭐야 지금 무슨 표정이야? 근데 미소가 엄청 부드러우시다. 아니, 일단 네. 웃음이 선하잖아. 네네네. 네. 근데 밖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건 좀 그렇다. 우리가 백날 열심히 해도 안 웃던 사람들이 네, 감사합니다. 돌부처인 줄 알았어요 가끔은. 서민경 씨가 모르면 반칙이죠. 정은희 씨가 저 얼굴이면 모를 수가 없지. 그렇지 라고 해주셨고요.